밤은 이분이 책임지고 계시죠? 매주 수요일 밤이 되면 이분 때문에 마음이 떨립니다. 언제 봐도 멋진 남자 장혁 씨를 광고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. 좋은 배우예요, 장혁 씨. 강남의 한 스튜디오, 대세 중에 대세들만 찍는다는 아웃도어 광고를 촬영 중이었는데요. 장혁 씨와 이 아웃도어 의류의 이미지는 딱 맞는 것 같은데. 펼쳐지는 자연 광경에서 얼마나 사람이 보이는가에 대한 느낌인데 네. 제가 좀 그렇죠. 왜 광고주분들이 장혁 씨를 이렇게 찾으실까요, 항상? 왜 찾을까요? 열심히 할 것 같다. 열심히 할 것 같고 좀 지치지 않을 것 같다. 일주일을 밤새도. 일주일을 새도. 아주 스태프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좀 많아요. 잦은 부상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장혁 씨. 팬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겠죠? 니들은 캠프 두 개인 거 원래 알고 있었어? 오늘 촬영엔 또 한 명의 NSS 요원 차현정 씨도 함께했는데요. 아이스에는 미모로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? 멀리 봐야 돼요. 키 170 이상에 또 미모는 뭐 이렇게? 얼굴 빨개졌는데요. 연예계 마당발 장혁 씨의 인맥 같은 낯익은 얼굴도 많이 보이시죠? 네네. 얼마 전에 이제 정국이가 네. 좀 몸이 다쳤잖아요.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은 네. 괜찮을 텐데 혼자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. 어떤 여성분이 어울릴 것 같으세요? 많은 시간을 헬스클럽에서 같이 보냈습니다. 항상 등으로 단백질 이런 거 좋아. 닭가슴살을 즐겨먹는 사랑해야죠. 유승수 씨 말해. 절친이신가? 그럼 자랑 좀 해주세요. 뭐 자랑할 게 있나요? 연기자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. 이런 굉장히 좀 좋은 형이네요. 네네, 아주 철학가 같은 뭐 철학자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려웠던 형에서 참 만만한 형이 됐어요. 얼마 전에 백을 선물해 주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 5, 6세 가량의 어떤 아동들의 심리를 잘 아는 나이잖아요, 이제. 색상은 어떤 쪽을 많이 좋아하나요? 개인적인 취향을 좀 관찰을 하고 나서 그걸 봐야지 대중적인 어떤 트렌드함은 이제 무너진 지가 오래죠. 미나 형은 어떤 색을 그렇게 좋아하던가요? 좀 보라색 계열의 어떤 그런 컬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.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. 네. 그렇게 칭찬을 항상 하시거든요. 신현준 형이랑 네. 그다음에 예전에 또 김승우 형이랑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아주 젊은 시절, 젊은 시절에, 젊은 시절. 지금도 젊어요. 어린아이 말이야. 네. 형들을 잘 쫓아다녔거든요. 아, 굳이 그렇게 젊은 거 강조 안 하셔도 돼요. 오히려 마음 아파하세요. 아니, 왜냐면 저도 젊고 현준이 형도 젊고. 장혁 씨는 어리시죠? 저는 신현 씨에 비하면. 애기죠. 신생. 그렇죠. 적혈구, 핏덩이도 안 되는. 세상 어디에도 없는 멋진 남자 장혁 씨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남아있는 많은 세월 동안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